SK텔레콤이 동남아 최대 승차 공유 기업 그랩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지도 및 내비게이션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승차 공유 기업과 지도 서비스 기업의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양사는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서 SK텔레콤 박정우 사장과 그랩의 앤서니탄 공동창업자 겸 CEO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트 벤처 그랩지오 홀딩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게 될 그랩지오 홀딩스는 그랩의 제럴드 싱 서비스 총괄이 CEO를, SK텔레콤의 김재순 내비게이션 개발실장이 CTO를 맡게 됩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그랩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리무진 등을 운영하는 동남아 최대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현재 모바일 앱 다운로드 누적 1억 3,500만 건으로 승차 공유 시장에서 중국 디지 출신과 미국 우버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랩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자사 서비스 전용 맵 개발에 나선 것은 현재 이용하는 구글 맵이 현지 최적화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SK텔레콤 측은 그랩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인트 벤처 설립 계획을 잡았고 SK텔레콤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자율주행, 정밀지도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랩 지오홀딩스는 올 1분기 중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맵 기반의 그랩 운전자용 내비게이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용 내비게이션은 그랩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길 안내와 차량 정체 등의 도로 상황도 알려줍니다. 양사는 앞으로 그랩의 차량 공유 사업과 이번에 설립된 조인트 벤처의 맵, 내비게이션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내 신규 B2B 사업도 발굴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